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보면 다른 분들이 요약해 놓은 뭐 요약집이나 뭐 동영상 강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뭐 이런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년도 기출 문제를 암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기예요. 요 암기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우선 읽어요. 동일 지지물의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병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줄을 쳐놓습니다. 예, 동일 지지물,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병가. 답은 1번, 50cm. 그리고 해설을 한번 읽어봐요. 네, 여기 해설 이렇게 있지요. 고압 가공전선은 병에 설치해서 쭉 나와서 이격거리는 0.5m, 네, cm로 바꾸면 50cm가 되겠죠. 요렇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저압의 종별에서 교류 10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답은 저압이거든요. 아, 저압의 종별에서 교류 1000V, 저압.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83번. 저압 옥상 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예, 전선과 옥상 전선로에 시설하는 조형재와 이격거리는 0.5m가 아니라 2m입니다. 예,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 답의 답은 3번. 전선과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재와 이격거리는 2m인데 0.5m로 되어 있다는 거. 예,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문제. 84번,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답은 2번입니다.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저압의 경우는 그 노면상의 3m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는 그 노면상의 3.5m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얘는 3.5m입니다. 문제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으면 틀린 것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예, 85번도 35kV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 시설하는 변전소의 구내에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몇 m인가? 전압이 35kV라고 했죠. 여기 밑에 보면 35kV 이하면 35kV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포함될 때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5m.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문제 보고 답 암기하고 해설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빠르게 볼수 있는 그런 내용에 줄을 거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개년도 공부가 끝난 후에 그 다음 공부는 4개년도 기출 문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13년도부터 공부를 했다. 그럼 13, 14, 15년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16년도부터의 공부는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 사용전압 22,900V인 삼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식 전로와 대지 사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약몇 볼트인가? 이 문제는 절연 내력 시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22,900V는 22.9kV지요. 그러면 7kV 초과에 25kV 이하. 여기에 적용이 되겠지요. 여기는 최대 사용전압이 0.92배. 그래서 최대 사용전압 22,900에다가 0.91을 곱해서 21,068V.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내용을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 이건 꼭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정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86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답은 7kV 초과에 25kV 이하가 되겠죠. 여기 이하.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에서의 시험 전압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때는 0.92배. 그래서 22,900V인 경우에는 22,900 곱하기 0.92 하면 21,068V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따로 노트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87번.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220V인 저압의 전구선으로 편조 고무 코드를 사용한 경우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인가?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 보면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전구선은 단면적이 0.75mm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적어 놓는 거예요. 자, 87번. 터널 등 사용 전압이 400V 미만 저압의 전구선 단면적 0.75mm 제곱이다. 요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의 정리 노트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를 쭉 하다 보면 또 나만의 방법이 생겨서 점점 더 깔끔하고 요약적으로 내가 보기 편하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4개년도부터는 기출문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정리된 내용이나 영상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정리된 내용이나 영상만 보시게 되면 문제 푸실 때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아, 이게 2m였나? 3m였나? 이게 3.5m였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기 전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어떤 내용의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3개년도의 기출문제 정도는 그냥 암기하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기출문제부터는 내가 정리하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공부해 나가시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좀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지름길, 전치목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